속보입니다. 얼마 전 일본 정부에서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을 허용하면서 엔저 현상과 더불어 많은 해외여행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던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키나와에 이리오모테섬 북방의 해저 화산이 대규모 분화를 하며 대량의 경석이 해면에 떠오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석들 중에는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인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작년 8월 100년 만에 해저 화산 대분화 시에 발생했던 경석들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1500km 가까이 떨어진 난세이 제도까지 표류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군발 지진 지역인 이즈 제도와 오키나와의 이리오모테 북방의 해저 화산까지 일본 본토에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오키나와는 계속된 폭우로 인한 피해 발생으로 해외 관광객들이 오기는커녕 일본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마저 오키나와 여행을 기피하면서 오키나와는 태풍과 여행객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올 여름과 가을 수많은 태풍들이 한결같이 일본만을 강타하면서 고통스러워하던 일본 기상 전문가들마저 추가적인 22호부터 24호까지 3개의 태풍이 오키나와로 올수 있다는 경고를 계속하면서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와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오키나와 도심에 화산수가 지면을 뚫고 오키나와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물이 뿜어져 나오며 오키나와 도심 전체가 물바다에 휩싸이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리오모테 북방의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오키나와 도심에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지하 아래에 매설된 수도관들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식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해당 화산수 분출 현장을 조치하기 위해 투입된 일본 정부의 재난상황대책본부는 마그마 화산수가 직접적으로 도시에서 분출되는 현상은 처음 본다며 해당 현상에 대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그저 아무런 현장 조치는 취하지 않고 화산수 폭발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당장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라는 이 황당한 대책만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일본 열도 전체에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일들이 올 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지산부터 오키나와까지 일본 열도 전역의 화산들이 폭발을 하면서 이 지진과 화산 폭발 그리고 태풍까지 트리플 재난이 일본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습니다.